신명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나는 알고 보면 소심한 남자라오. Hey! 수년간 말 못하고 혼자서 마음만 졸이다. 오늘 큰맘 먹고 고백을 하려 하오. Hey!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러세워 놓고서 고르고 골라낸 말을 이제 시작하렵니다. 저기 있잖아. 사실 말야 나는 너를 사랑. 갑자기 튀어나온 커다란 땅콩질 소리에 얼굴에도 웃음이 터졌다오. Hey!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져 버린 난 아주 손살같이 집으로 달렸다오. Hey! 조심스럽게 방문을 걸어 잠가 놓고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는 울었습니다. 웃음이 터진 너의 얼굴 떠오르며 난 또 딸꾹질이 계속될수록 나의 어깨는 들썩였지. 어느샌가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딸꾹질을 하며 춤을 추고 있었네. 멈추지 않는 딸꾹질. 멈추지 않는 나의 춤. 친구들이 지금 그 버스킹이라고 하는 길거리 공연의 대명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그 버스킹을 시작하게 됐는지 참 궁금했었는데 연습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었던 거죠. 네, 예.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시작을 하게 됐. 근데 그게 거리 공연을 하다 보면 진짜 매력적이에요. 일단 뭐 곡을 다 쓰는 입장인데 보면 뭐라 그럴까? 좋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안 좋으면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바로 눈에 보이니까 표정에서도 딱 드러나고. 오늘 약간 좀 거리 공연하듯이 이렇게 관객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좀 편하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 공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좋아서 만든 영화라는 영화도 촬영했었다면서요. 저희 영화 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거창하게 들리는데 영화가 찍으려고 이렇게 작정을 해서 찍은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리 공연을 막 이렇게 다니면서 돈을 모은 돈으로 되게 싼 저렴한 중고차를 한 대 샀어요. 아. 그래서 우리 차가 생겼으니까 처음으로 우리 서울 말고 지방으로 가서 거리 공연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공연을 좀 홈비디오 같이 영상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는 형한테, 그 영상을 하는 형이었는데, 좀 찍어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 4박 5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영상만 하나 남겨달라고 부탁을 해서 투어를 떠났어요. 그때 막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뭐 제천 한방 축제, 그다음에 부산 국제 영화제가 동시에 열리고 있어서 그 세 개 축제를 다 도는, 예, 초대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세 개 축제를 다 초대 아니 초대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네. 그냥 안 불러주는데 그냥 가서 거기서 이제 공연을 그냥 깔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막 이렇게 물으면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축제 의미가 너무 좋아서요. 저희가 좀 함께 참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싫어할 사람 없죠. 뭐 아, 그래요? 즐거워지는데. 네.